하나님은 꼭 루스 광야를 겪지 아니하면 바딴 아람으로 갈 수가 없어요. 바딴 아람이 직장입니다. 우리의 사업처입니다. 거기 가면 안전하게 하나님이 CEO로 다 만들어 주십니다. 그리고 사장님한테 사기를 당하는 것 같지만 거기서 독립을 시켜줍니다. 어떻게 독립을 시켜줍니까? 3일길을 벗어난 길, 신앙의 혼혈화가 되지 않고 내 생산품이 잡종이 태어나지 않도록 멀리 떼주면서 그들이 버리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들이 버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새 창조를 합니다.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과정의 형식을 요구하십니다. 얼룩얼룩한 양과 그 얼룩얼룩한 양을 뭡니까? 그 단풍나무로 깎아 세운 그 곳에다가 하나는 그 거칠고 믿어지지 않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시행했을 때의 탐실한 양이 저쪽에서는 누굽니까? 라반에게 태어나는 양은 죽었지만 이 양은 틈실해졌습니다.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을 무시하고 사용하는 것을 창조 믿음이라고 그럽니다.